네.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앉아. 밤새 생각해봤는데요. 지사발령 보류해 주십시오. 이유는? 개인적인 일 마무리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. 개인적인 일? 그게 뭔데? 그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. 안 돼. 아버지. 넌 앞으로 유틸 끌고 갈 사람이야. 근데 공과사를 구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? 아버지야말로 공과사 구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버지랑 어머니 이러셔도 저 신영이랑 잘될 일 없을 겁니다. 벌써 마음 정리 다 했고요. 그럼 결혼식을 미루겠다는 건 핑계였고 아예 신영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조차 없다는 뜻이야? 예. 너처럼 철이 들던 녀석은 고생 한번 해봐야 돼. 지사발령 절대 번복할 수 없으니까 가고 싶지 않으면 사표내. 안녕하십니까. 일이 많이 고된가 봐요. 얼굴이 많이 안 좋네요. 일 없습니다. 윤우한테 얘기 들었어요? 뭘 말인가? 윤우, 내 딸이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어요. 예? 아마 이번 겨울쯤 나도 뒤따라갈 것 같고요. 물론 회사 일도 회사 일이지만 부모님께서 유누맘을 다잡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. 편한 지사 놔두고 고되고 일 많은 대로 보내시는 거 보면 말이에요. 어머, 외근 나가는 중이었는데 말이 길어졌네. 수고해요, 그럼. 영국 GB 텔레콤의 제임스 포터 전무가 입국한다고 하는데 수고스럽지만 황대리가 공항에서 픽업해서 호텔까지 좀 모셔다 드려야겠어. 내가 갔으면 좋겠지만 이거 마누라가 자꾸 처가에 내려가자고 해서 말이야. 예,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. 그 처가집하고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말 그 옛날 말이야. 주말에 처가집 한번 내려가라면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아주 한나절이라니까. 네, 기획실장 비서실입니다. 어, 엄마야. 왜 또? 이따가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에 나가라고 전화했지. 그리고 좀 일찍 퇴근해서 미장원에 좀 들렀다 가라고. 아이고, 알았어.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마세요. 에이, 속상해 죽겠네. 그냥 아무 남자한테나 확실히 가버릴까 보다. 윤우, 내 딸의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어요. 물론 회사 일도 회사 일이지만 부모님께서 윤우 맘을 다잡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.
청승맛 여기서 뭐하냐? 나 다음 달에 싱가포르 간다.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어? 예. 네가 가지 말라면 안 갈게. 나 가지 말까? 대답해. 나 가지 말까? 씨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, 지금? 남이사, 호텔에 맞선을 보러 다니던지 무도회장에 춤을 추러 다니던지 그쪽이 무슨 상관이냐고요?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? 우리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해야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너무 경솔했습니다. 알겠다. 네 마음 알겠으니까 나 갈게. 사람 마음 흔들어 놓을 대로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비겁하게 도망치겠다는 거야?